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듯이 한때 지상낙원이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휴양지 하와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몇 주 전만 해도 아름답고 정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싶다라고 하는 장소였지만은 며칠 전에 시작된 화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조한 기후도 원인의 한 그런 이 하와이에 닥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의 그러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곳에 모든 강력한 그 불의 세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허리케인 바람에 또 강력한 바람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불타고 사람의 피해도 많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가 큰지 1918년에 발생한 미네소타 산불 이후로 미국 역사상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많은 피해와 재산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피해도 남기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런 피해 속에서 현지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서 그 가운데서 막 불기운이 막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참 너무 많이 힘들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그 연약한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이거 뭐 늘 있었던 건데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당연히 나한테 주어질 것들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여느 밤처럼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나이가 들어서 또 특별한 불편함들이 있어서 잃게 된다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야,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방인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고, 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야, 나는 못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국가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를 당하는 나라 사람들이나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중에 높은 관료에게 가서 부탁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죠.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모든 일이 좀 풀리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좀 뒤바뀌었어요. 그쵸? 오히려 지배하는 국가, 이 로마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간청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죠. 자신의 신분과 힘을 다 내려놓고 군인도 아닌 일개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사람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이고 지휘관입니다. 자신이 속한 로마라는 국가를 등에 업고, 야, 나 로마 군인인데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한번 고쳐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앞에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간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또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강압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신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갔고 마치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로마 군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로마 사람들이 보았으면 비난했을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이냐면, 백부장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인, 곧 종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종이라고 하면은요,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종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무슨 사장과 직원의 관계다, 이 정도만 돼도 직원이 아프구나, 어디다가 진찰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치료기관이 없을까,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봐 주잖아요. 당시의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건처럼 여겨져요.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요. 그런 게 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종이 병이 들었다, 죽게 생겼다, 아, 이건 이제 끝났구나, 내가 빨리 새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을 구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하인이지만 이 종을 위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일반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또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더 높은 위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병을 자기가 낫게 할 순 없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요 군인으로 거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가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 유대 장로들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순사가 뭔가 딱한 사정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서 아,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정치적이거나 전략적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회당을 지어주거나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잘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던 거죠. 자비가 없는 로마 군인이면 어차피 병 걸린 종은 버립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 남들이 보잘것없이 바라보는 종들마저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챙겼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백부장된 지위에 상관없이 정말 이 종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도 상관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비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지위와 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큰 능력으로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보다 더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라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주변의 수소문에서 권위자를 찾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혈관을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급히 이제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것을 듣고 아, 어느 분이 수술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저 수술을 집도하는 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지? 진짜 이 분야의 권위자가 맞나? 이런 걸막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이것을 몇년 동안 집도했기 때문에 이것의 권위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 하나 보고 내가 안도하다니. 정말 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크신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병들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죄로부터 시작했죠.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불행이 끝이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정점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형벌 대신에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강구를 들은 예수님께서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누가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백부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은 주님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죠. 감히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니 나는 감당 못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오직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인 자신의 신분에 빗대어서 고백하기를 나도 높은 지휘관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높은 지휘관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동시에 자신이 부리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룰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하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만 주어지면 명령을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그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들면서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주인이 될수 없고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명령을 기다리는 하급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없이 낮은 위치에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될 사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증거하기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인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아짐 프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22년도에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최고 기부 영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IT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주변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신의 성공에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한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성공은 자신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겸손이란 덕목을 내세워서 강조하는데 자신을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성공 내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겸손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교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평생 수고함을 먹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표준적인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로라는 사람이 주교가 되었을 때,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거스틴은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면 모든 선한 행인들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공로를 내가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8절 말씀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의 얘기고 이 시대에 있었던 뭐 한시적인 일이고 지금 내 삶과는 전혀 맞지 않지. 혹 이런 의심이 있다면 그러한 의심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사람들의 말은 듣기만 좋고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들이 많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있을 때 뭐 하늘의 별을 따다준다, 온갖 감언이설과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알죠. 실제로 그것이 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자상한가 보다 이런 걸 느끼게는 해주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별을 따라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믿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사람의 말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얘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이 없어요. 아,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다른 토를 달지 않고 딱 한마디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아무리 경건하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며 외치는 그러한 허상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실로 나를 믿고 나에게 와서 간구하며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이야기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증거하기를 집에 도착하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능력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머리를 싸매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계획으로 모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권위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